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반도체 기판 업종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기판 업종 중에서 PC, FC, BGA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부터 좀해 주시죠. 네, 원래 반도체 기판 업체들은 의뢰 밸류체인에 있죠. 갑은 이제 엔드 유저들, 애플이라던가 AMD,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벤더들이 여러 군데 보통 있겠죠. 한 벤더에 주게 되면은 그 벤더가 예를 들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보통 여러 개의 벤더를 두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독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뭐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는 단가 후려치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너 말고도 다른 벤더가 있다. 응? 굳이 너를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갑질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애플하고 AMD,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기판 회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디 기판 좀 구할 수 없겠느냐? 만약에 지금 물량이 있다면 지금 남은 거를 다 장기 공급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따리를, 현금 보따리를 싸갖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밸류체인에서는 의뢰 입장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을과 갑이 실질적으로는 바뀌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판 중에서는 이제 FC, BGA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그 기기들이 첨단화되고 굉장히 경박 단소화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요 기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판을 만약 분류한다면 메인 기판은 메인 기판하고 플렉서블 기판, 패키지 기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메인 네. 기판은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기판은 플렉서블, 이제 유연하다고 해서 딱딱한 기판들을 서로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가끔 그 전자기기들을 뭐 뜯을기에는 별로 없겠지만 뭐 공업사나 이런 데서 만약 보신다면 초록색 딱딱한 기판을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초록색 기판 사이사이가 연결된 부분에서 약간 그 옛날에 우리 그 필름 카메라에서 그 필름 같이 흐물흐물거리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플렉서블 기판이고요.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 기판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 중에서 그 고성능 반도체를 그 주로 그 다루는 그 PCB는 FCCSP랑 FCBGA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FC는 플립 칩이고요. BGA는 볼 그리드 어레이고 CSP는 칩 스케일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패키지 기판 중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밑에서 받쳐주는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름이 근두운이고 위에는 손오공이 타 있다. 그래서 FC-CSP는 칩과 기판의 크기가 딱 맞아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FC-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죠. 이거는 칩보다 위에 얹혀져 있는 손오공보다 밑에 근두운 구름의 크기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기기에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버라던가 노트북, 그리고 전장, 자동차 전장, 전자장치 부분,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FC-BGA는 가격이 비싸요. FC-CSP 칩 스케일 패키지보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서버, 자율주행. 향후의 미래에 지금 다가올 수 있는 고성능, 고스펙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FC-BGA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서버, 자율주행 이런 시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 이 고부가가치 그리고 가격이 비싼 이 FC-BGA 그리고 CSP 칩보다 훨씬 기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FC-BGA를 뭐 요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고
그리고 아까 엔드 유저들은 이 FCBGA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FCBGA는 고성능 반도체를 받쳐주는 이런 장비인데요. 앞으로 수요가 급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이 FCBGA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네, FCBGA가 결국에는 아까 패키지 기판 중에서 고성능 반도체에 적용되는 기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산업은 기판 산업에 속하겠죠. 근데 기판을 주로 다루는 업체들은 뭐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겠고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같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보통 그냥 PCB 기업이라고 부르고요. PCB 기업 앞에 이제 F자가 붙게 되면은 플렉서블이 붙어서 연성 PCB가 되는 것이고 PCB는 이제 경성, 단단한 PCB죠.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경성 PCB와 연결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연성 PCB가 같이 붙어있는 경연성 PCB 이런 것들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FCBGA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이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를 한 게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의 주력은 사실은 카메라 모듈이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주로 애플에 납품을 하고요. 애플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과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은 확실히 라인이 딱 정해져 있죠. 삼성전기는 당연히 삼성이니까 최종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LG 이노텍은 LG전자가 없어졌잖아요. LG전자가 없어진 건 아니고 LG전자 뭐 금성에서 하던 그건 다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이제 비중이 더 높아져서 애플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완전 애플향 기업입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죠. 자, 그래서 지금도 애플향 굉장히 센 카메라 모듈이 주력 제품인데 여기서 FCBGA 이쪽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LG이노텍이 모바일 반도체용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애플향이었고 그리고 애플 중에서도 맥북이나 무슨 아이패드 이게 아니라 아이폰 아까 말한 모바일 기기였기 때문에 아까 기판하고 칩의 크기가 같은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FCCSP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애플의 아이폰이었으니까 모바일용. 근데 이제 FCBGA 기판 크기가 칩보다 더 밑에가 큰 거예요. 올라탈 수 있게 해주는 판때기가 더 큰 겁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경북 구미 사업장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 2023년 내년부터 FCBGA 양산 시작을 계획을 함으로써 1조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금 뭐 애플의 아이폰향이어서 모바일용 이 패키지 기판을 만들고 있던 이력도 있었고 LG이노텍은 시스템인 패키지 SIP랑 이 안테나인 패키지 AIP 분야의 독보적 글로벌 시장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인 패키지랑 안테나인 패키지가 FCBGA라고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 양상 공정하고 과정이 80%가량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LG이노텍이 지금 가장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기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LG이노텍이 과감히 뛰어든 이유는 자기가 하고 있던 공정과 비슷하며 그리고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다른 제품으로 그 옮겨가기가 쉽겠죠. 애플이 물론 벤더를 여러 개를 갖고 있겠지만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FCBGA를 만약에 LG이노텍이 생산을 한다고 하면 뭐 애플이 뭐 그냥 그 전에 모바일에서 하고 있다고 맥북에도 그냥 이뻐서 아무것도 안 보고 LG이노텍 거를 적용해 주진 않겠지만 LG이노텍에서 이런 새로운 패키지 기판을 내놨네. 우리가 애플 아이폰에서도 잘 받아 쓰고 있는데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G이노텍하고 애플하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2024년에 이거는 설인데 물론 이 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현대차에서도 보셨다시피 그게 정말 내막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애플의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애플의 핵심 관계자도 그거를 가족들한테도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이겠죠. 왜냐하면 애플은 우리가 무슨 FBI라든가 CIS, CSI인가요? 우리 범죄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죠. 정보가 안세나가게 정말 비밀에 붙여져 있죠. 요즘에 뭐 그 강철 부대 2에 나오는 HID 부대 다 기밀이라고 하죠. 물론 작가가 조금 시킨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 기밀에 붙여져 있는데 그거를 비밀 유지 협약을 뭐 사실 그걸 건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애플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때도 사실 언론에서 너무 현대차와 애플의 무슨 뭐 설을 너무 많이 퍼뜨리는 바람에 지금 나온 얘기로는 애플이 심정이 상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은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워낙 LG이노텍이 애플 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2024년에 애플카가 나올 것인데 FCBGA를 아까 전에 FCBGA가 나중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활약이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FCBGA 기판을 다 애플카에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의 전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상이죠. 그래서 혹여나 또 현대차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듯이 괜히 또 애플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어떤 이제 비밀을 그 좀 까발리는 형태로 돼서 그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계속 애플의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었고 FCBGA에 1조 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는 이제 대덕전자가 가장 앞서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예. 대덕전자가 계속해서 몇백억 원, 수백억 원, 수천억 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가장 최근에 또 2,700억 원 규모 시설 투자 진행을 공시로 내놨고 자기 자본 대비 39.6, 40%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연매출 4천억 원 이상의 캐파를 확보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덕전자의 그동안 주력은 뭐였냐? LG이노텍은 아까 애플형 카메라 모듈이었고요. 대덕전자는 저부가 제품, 고부가 가치가 FCBGA라고 했죠. 지금까지 한 거는 모바일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FPC. 그리고 전장에 쓰이는 고다층 연성 회로 기판 MLB. 야구가 아니고요. 이 사업의 비중을 네. 축소한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기판 FCBGA 비중을 확대하려고 계속 여기다가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CBGA 전용 공장을 본격 가동했고요. 초도 양산 물량은 우선 기존의 그 패키징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새로 추가되는 공장 FCBGA 전용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삼고 있고요. 기존의 고밀도 회로 기판 아까 HDI 이것도 이제 그 고밀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런데 저부가 가치예요. 저부가 가치라서 요 생산 공장이 있던 자리에 새 공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중견기업 중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활발히 FCBGA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LG이노텍에 앞서서 먼저 여기 나섰던 삼성전기. 삼성전기의 대표 제품은 뭔가요? 삼성전기 하면 딱 나오는 이 꼬르 MLCC죠.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산업의 댐이라고도 불리죠. 네. 우리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가 되어서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쏴주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댐이고요. 생긴 게 쌀알 같다 그래서 쌀이기도 하죠. 삼성전기의 대표 제품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입니다. 근데 지금 요 기판 사업부도 있는데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 아까 나왔죠? 경성과 연성이 합쳐진. 그래서 R과 F, 이 P가 다 들어있습니다. RFP12, 요 품목 사업을 정리하고 FCBGA 위주로 꾸미겠다. 얘네도 1조 원 이상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LG이노텍과 똑같은 액수죠. 그래서 세계 6위의 FCBGA 생산 능력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자, 애플이 여러 군데 벤더를 갖고 있다고 했죠.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애플에 주로 납품을 하지만 애플은 삼성전기와도 벤더입니다. MLCC랑 애플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 M1에 기판에 FCBGA를 이미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M1에 이어서 M2라는 차세대 설계 칩을 내놨죠.
그래서 지금 이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PU에 해당되는 M2용 반도체 FC-BGA가 삼성전기가 M1 기판에 FC-BGA를 납품했기 때문에 지금 M2에 거의 지금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M2는 맥북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 FC-CSP는 기판하고 칩의 크기가 똑같아서 모바일에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FC-BGA는 기판의 크기가 커서 그거보다 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맥북이랑 아이패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M2인데 지금 삼성전기의 FC-BGA가 지금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는 주력 제품인 MLCC에 이어서 애플향 FC-BGA까지 지금 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엔드 유저들이 FC-BGA가 부족해서 쫓아다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기판만 차세대 기판을 지금 생산을 증설해 놓은 업체들은 굉장히 그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C-BGA 시장 확대에 따라서 우리 주요 기업들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